지난 영상에서 델 연산자를 스칼라 함수 f에 취한 그라디언트에 대해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델 연산자를 벡터 함수 f에 내적시킨 다이벌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벌전스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을 알기 위해 여러 단계들을 거칠 것인데 조금 답답하더라도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영상이 끝날 즈음 발산식과 발산정리에 대한 직관적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차원 평면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xy 평면 위 벡터 함수 f가 있습니다. 이 식은 표기에 따라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표현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p와 q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함수 p와 q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p가 의미하는 것은 벡터 함수 f의 x방향 성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x와 y 값에 관한 함수이므로 p는 x 값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y 값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p는 x와 y 값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x 방향으로만 움직였을 때 p 값이 변화하는 정도, 즉 partial p partial x와 y 방향에 의한 기울기 partial p partial y가 각각 존재할 것이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축 방향 성분의 크기 q도 x 값에 따라 y 값에 따라 변화하며 각각의 변화에 따른 기울기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함수 p와 q는 스칼라 함수일까요? 벡터 함수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방향은 i-hat과 j-hat이 알려주고 함수 p와 q는 각 방향의 크기만을 알려준 함수이기에 함수 p와 q는 x와 y 값에 의한 스칼라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원 벡터식 f에 대한 느낌을 알았다면 본격적으로 발산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죠. 발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열 유속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건데요. 원래는 단위 면적당 전달하는 열의 크기와 방향을 알려주는 물리량인데 2차원에서 이 정의는 적용하기 힘들 뿐더러 단순히 이해를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해당 위치에서 열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알려주는 벡터 값이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열 유속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한 퀴즈를 풀어보기로 하죠. 여기 철판이 있고 가운데 한 점을 레이저로 일정하게 가열합니다. 가열되는 점을 중심으로 열이 균일하게 퍼져나갈 것이며 가열점과 가까운 곳에서는 주변으로 많은 열이 전달될 것이고 가열점에서 멀어질수록 주변으로 전달되는 열이 점점 작아질 것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 A, B, C에서 열 유속 벡터의 화살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A와 B는 가열점에서 거리가 같기 때문에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다른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C는 A와 방향은 같지만 더 짧은 화살표로 표시될 것입니다. 열 유속에 대한 느낌을 잡았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철판의 한 부분, 이 점선 친 부분의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어떤 열 유속의 흐름이 만족되어야 할까요? 점선 친 사각형으로 들어오는 열 유속 벡터와 나가는 열 유속 벡터의 양이 같아야 할 겁니다. 만약 들어오는 열 유속이 나가는 열 유속보다 더 많다면 점선 친 부분은 점점 뜨거워질 것이고 반대로 나가는 열 유속이 더 많다면 철판은 점점 차가워질 겁니다. 그럼 이제 철판에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르는 열 유속의 흐름이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때 점선 친 부분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먼저 점선 친 철판의 테두리는 단열이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어 열이 전혀 통하지 않고 이 여덟 부분의 점에만 구멍을 뚫어 열이 통과하며 이 철판은 열 전달이 굉장히 잘 되는 재질이라 열이 들어오는 즉시 고루고루 퍼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네모난 철판은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질까요? 먼저 점 3,3에서는 9i 더하기 6j의 열 유속이 들어옵니다. 이때 6j 성분은 철판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관여할까요? 네, j 성분은 철판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x축과 평행한 성분인 9i만 고려해주면 될 겁니다. 즉, 열 유속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데 관여하는 성분은 변의 수직 성분, 즉 x성분만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 변에 있는 네 점에서 열 유속을 구해보면 왼쪽 변에서는 19의 열이 들어오고 오른쪽 변으로는 31의 열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x방향으로 12의 열이 발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윗변과 아랫변의 네 점을 통하는 열 유속을 구해보면 아랫변으로는 37의 열이 들어오고 윗변으로는 31의 열이 나가고 있습니다. 즉, 6만큼의 열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열이 x방향으로 12가 계속 방출되고 y방향으로 6씩 축적됩니다.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열보다 나가는 열이 더 많기 때문에 철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워진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단열이 잘 되는 철판은 없습니다. 그럼 단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 변으로 들어오는 X방향 열 유속의 총합과 오른쪽 변으로 나가는 X방향 열 유속의 총합의 차를 구하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랫변과 윗변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Y방향의 열 유속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X축 방향 열 유속은 점 X는 6에서의 열 유속과 점 X는 3에서의 열 유속의 차이를 Y축 2에서 5까지 적분해주면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때 P6, Y 빼기 P3, Y 부분은 X축에 대해 파셜 P, 파셜 X를 3에서 6까지 적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Y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푸비니 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푸비니 정리란 이중적분의 순서를 바꿔도 값이 같음을 말하는 이론입니다. 함수가 이중적분 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적분 구간이 상수인 경우 적용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중적분은 정적분을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정적분의 성질을 따를 수밖에 없고, 정적분의 성질에 따라 적분 구간이 동일한 분리되어 있는 두 식을 하나로 합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관련식과 Q 관련식을 합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식을 계산하면 우리는 이 네모난 철판이 뜨거워지는지 차가워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가는 열 유속은 플러스, 들어오는 열 유속은 마이너스로 계산했기 때문에 결과값이 플러스라면 열이 빠져나가 철판이 차가워진다는 뜻이고, 결과값이 마이너스라면 열이 철판으로 모여 뜨거워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로 예를 들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발산에서는 발산하는 방향이 플러스, 모이는 방향이 마이너스로 정의됩니다. 그럼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더 큰 면적의 철판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 각 변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열 유속을 적분해도 되겠지만, 이 사각형을 4개로 나누어 생각해서 각각의 사각형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열 유속을 구한 뒤 이 4개 사각형의 열 유속 발산량을 더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점에서 착안해 본다면 매우 작은 사각형의 열 발산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작은 정사각형을 합쳐 이러한 도형들의 열 발산량도 더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굉장히 작은 철판에서의 열 발산량에 대해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다이벌전스 F의 개념과 연결되죠. 이전에 우리가 했던 작업을 반복해보면 철판의 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고, 이를 푸비니의 정리와 정적분의 성질에 따라 합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이는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다이벌전스 F를 X와 Y에 대해 면적분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작은 사각형들을 옆으로 이어붙인다는 생각으로 X와 Y의 범위만 조절해주면 어떤 면적에서의 열 발산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발산의 정리에 대한 개념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발산의 정리는 2차원에서는 다이벌전스 F를 면적분한 것이 면적의 테두리를 따라 벡터함수 F를 선적분한 것과 같고, 3차원에서는 다이벌전스 F를 부피적분한 것이 폐공면에서 벡터함수 F를 면적분한 것과 같다는 것인데요. 먼저 2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이벌전스 F를 면적분하게 되면 결국 각각의 작은 사각형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벡터의 총합을 구한다는 것인데, 이 작은 사각형에서 나가는 벡터, 즉 플러스 성분은 인접한 사각형에서는 들어오는 벡터, 마이너스 성분으로 계산되고, 결국 모든 작은 사각형의 벡터 발산량을 더하기 때문에 인접한 부분의 벡터는 모두 상쇄되고,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것은 테두리 부분의 벡터 값의 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큰 사각형 철판에서 선적분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3차원에서도 Z축과 수직한 방향의 면이 하나 들었을 뿐이지 모든 과정은 동일합니다. 파셜 P 파셜 X를 X축에 적분해 X방향의 열 유속 차이를 구하고, 이를 Y에 대해 적분하고 Z에 대해 적분하면 X축의 수직인 면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 열 유속의 차를 구할 수 있고, Y축과 Z축에 대해서도 반복한 후 이를 DX, DY, DZ로 묶어 더해주면 3차원에서 다이벌전스 F를 부피 적분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원 발산의 정리에서 인접한 사각형의 변에서 벡터가 상쇄되었던 것처럼, 3차원에서는 인접한 큐빅의 면에서 통과되는 벡터는 상쇄되고, 최종적으로 가장 바깥 면에서의 벡터들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이벌전스를 부피적분하면 F를 면적분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업수학 두 번째 컨텐츠 발산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